전문가들은 또 어떤 종목을 살펴보고 있을지 함께 그 시선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가지 오늘은 프리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 그리고 SK인베스트의 송가람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반 소장님부터 어떤 종목 마지막까지 좀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종목은 그 K사인입니다. 네. 이 K사인은 그 인증사업 영입 보안 업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기사를 좀 확인을 해보면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코 앱에 대한 부분들이 고객 서명 키가 이제 유출된 부분들 때문에 금융 주가가 좀 올랐다가 지금 뭐 차이시장 매물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즉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보유한 솔루션 업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K사인이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좀 매력도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지 않나 보고 있고요. 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이 이슈가 좀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좀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 이 K사인이 그 센즈랩이라고 이번에 좀 추가로 상장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에 대한 부분들도 좀 지분을 처분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뭐 크게 상승하기에는 좀 어렵다. 그렇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페이코 앱에 대한 반사이익의 효과를 통해서 2,100원까지는 터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100원 터치 시에는 그때는 좀 매도 전략을 취하면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K사인 오늘 페이코의 반사 수혜로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송가람 대표님의 관심 종목도 궁금합니다. 네, 오늘 저는 나무 기술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 나무 기술 같은 경우에 클라우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은행권에 서비스하는 업체입니다. 이 나무 기술, 현대카드, 현디캐피탈 등의 금융권을 비롯해서 글로벌 기업에도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오늘 이런 강력한 상승의 요인에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애플페이 관련한 이슈가 다시 한번 후각을 받았던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애플페이 관련해서는 이제 NFC 관련해서 금거래 네트워크 서비스인 이루온 그리고 이제 결제 서비스인 현대정보통신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 부각을 받았던 것에 비해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해서는 최근에 부각을 받지 못했던 점, 주가에 선반영되지 않았던 점이 오늘 크게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위치를 살펴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지지 후에 강한 거래량과 함께 추가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번에 이제 금감원 이슈와 함께 앞으로 1월경에 서비스가 재개된다라는 기대감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 나무기술의 주가는 아직 선반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좀 더 주가의 상승을 바라보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역시 송가람 대표님도 나무기술 설명을 해주시면서 오늘 애플페이 관련 종목이나 아니면 간편결제 쪽으로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자, 반종민 소장님께 한 종목 좀 더 부탁드릴까요? 네, 지금 좀 오늘 크게 상승을 했던 KCC 건설입니다. 네네. 네, 이 KCC 건설은 뭐 토목 건축 분양 공사와 관련된 기업이다 이제 보실 수 있겠는데 사실 뭐 오늘 뭐 이슈가 나왔던 부분들은 국토부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즉 그 대출 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건설업에 대한 활성화 기대 때문에 굉장히 좀 큰 부분들을 역할을 하지 않았나 볼 수 있겠고요. 그러한 상황들 때문에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부정적인 의견이 좀 있는 부분들은 그 지금 그 아까 이제 나온 기사에서는 그 압수수색 관련된 부분들이 내용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그 신규 매수 구간은 좀 아니다. 그러니까는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관점이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좀 자제하시는 게 낫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외국인 5일 연속 순매도를 기록하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차익 실현하는 전략도 좀 취하는 부분들을 선택을 해서 매수를 하지 않고 차익 실현을 좀 선택하는 전략을 취하면 좋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